아름다운 여자 김민정, 그리고 순수한 남자 천정명 씨가 사연 많은 부부로 만났습니다. 이들의 반전 있는 이야기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무슨 일인지 바짝 긴장한 김민정 씨. 하지만 이게 바로 그녀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영화 밤의 여왕 촬영 중인데요. 춤을 어찌나 잘 추시던지요. 네, 여왕님 오셨어요? 저 정도는 쳐줘야죠. 아니, 이런 단아한 헤어스타일하고 복장을 네. 하시고 네, 그 섹시하셔도 유치원 선생님 같다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연습은 어느 정도 하신 거예요? 연습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촬영하면서 짬짬이 계속 학원 안 보네요? 연습 엄청 했어요. 짬짬이 하셨군요. 네. 예를 들어 어떤 동작에 이렇게 중점을 두시나요? 궁금하네요. 내려가는 거예요. 네. 와, 예사롭지 않은 춤 실력이죠? 이런 동작이 정말 유연하시더라고요. 하실 때 이렇게 뭘 표현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꼬시겠다, 꼬시겠다. 아우, 다 넘어오겠어요. 청순한 줄로만 알았던 내 아내가 알고 보니 밤의 여왕이었다는 사연의 주인공, 남편 천정명 씨. 충격이 커 보이죠? 반면 아내 김민정 씨는 무아지경. 연기인지 실제인지 웨이브가 정말 살더라고요. 좋은 배우네요. 움직이게 하네요. 꿀렁꿀렁하게. 김민정 씨 춤추는 거 보셨어요? 네, 봤죠. 어떻던가요? 잘 추던데요. 머리를 아주 곱게 빗었어요. 조금 피곤해 보이시죠? 소심한 사람이에요. 저는 소심한 편이고 사람인데 이제 퀸과 킹 아직 정신 천정명 씨는 굉장히 기쁘셨나 봐요. 촬영 첫날부터 김민정 씨에게 좋은 선물 해주셨었다면서요? 예, 뭐. 촬영 첫날 김민정 씨를 위해 꽃다발 이벤트를 준비했던 천정명 씨인데요. 오, 진짜요? 진짜요? 모르셨다. 그냥 너무. 아, 진짜요? 나 몰랐어요.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좀 감동받으셨죠, 김민정 씨? 살짝 지금 좀. 네. 몰랐는데. 멋있네요. 경력으로 보니까 12년 선배시더라고요. 이 선배신데 불편하진 않으세요? 엄청 편해요. 너무 좀 불편했으면 좋겠네. 처음에는 불편했어요. 첫 만남일 때. 아, 2005년에 그때. 더 멋있어진 것 같아요. 그때보다. 나는 이거에서만큼은 내가 왕이다, 여왕이다 하는 거 있나요? 제가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진짜요? 그래서 맛집 찾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늘 밤 야식으로 또 갈 만한 지역 같은 거 좀 추천 좀 해주세요. 꼬치구이촌이 있어요. 아~ 꼬치구이촌. 일본식 말고. 저 지금 침 삼키신 것 같아요. 키스신도 있나요? 없어요, 현재. 아이고, 아쉽네요. 네, 늘 수도 있죠. 바라시는 것 같은데요. 스냅샷으로 아, 사진 찍었다. 사진 찍었을 때 네. 먼저 선뜻 제안을 하는 거예요, 친구가. 어떠셨어요? 아, 굳이 이런 생각 드셨나요? 아니, 전 좋았죠. 당연하다. 바로 그냥. 바로 이래서 그래? 바로 그냥. 그래, 그래. 기다리셨다는 듯이. 비밀이 있는 아내와 진짜 아내를 알고 싶은 남편. 이 부부의 결말은 5월에 공개됩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끝인사를 준비하는데요. 화이팅!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회의실 하나 마련해줘야 될 것 같아요. 밤의 여왕! 화이팅! 두 분 기대하고 있을게요. 저거 회의한 거였어요?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